그러면 애들 머리 쓰다듬는 데 있어서요. 그것도 애들 어떤 나이에 따라서 어떤 애들이 받는 기운이 다른 건지. 아, 이거 다르죠. 어릴 때 이렇게 받는 거 하고 이제 그 조금 성장해서 받는 거 하고 요럴 때마다 이제 기운들이 바뀌죠. 바뀌는데 그런 거는 이 집안의 기운에 따라서 사람이 바뀝니다. 내가 집안에서 노력한 거에 따라서 오는 손님이 바뀌거든요. 그건 자식의 잘못이 아니고 부모가 어떤 만큼 이렇게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조상이 뭐를 남겼느냐에 따라가지고 집에 들락거리는 손님이 달라지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애가 이게 지금 끌려가는 것이지. 부모가 잘못 살았으면은 잘못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익한단 말이죠. 빚쟁이가 와갖고 맨날 이렇게 해갖고 뭐 빚독적 하면서 들락거리 버리면 아가 나중에 그, 저거 뭐 해결사 있죠. 그런 거 돼버리거든. 해결사. 그돈 받아주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거 한단 말이죠. 이게 부모가 어떻게 살아갖고 이 집안에 손님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게 하느냐가 애가 지금 살아나가는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정치인들이 계속 들락거리게 하잖아요. 그럼 정치인들이 자꾸 정치인 급수를 봐야 돼, 또 그것도. 학업들이 와갖고 맨날 이러잖아요. 요건 커갖고 학업 짓을 하는 정치인이 돼도 맨날 찍기미 같은 거 하는 거라. 정치인들이 이제 위에 사람들 있죠. 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해갖고, 요렇게 하면 이게 이제 커갖고 정치인 되는데 윗사람이 돼요. 원리가 확실히 인지됐어요? 그렇다면 선생님, 저기, 경제교육을 시킬 때요, 그, 유대인들은 그 아이들을 경제교육을 굉장히 일찍부터 시키거든요. 이말왜안 나오나 했다. 맞지? 워런 버핏은 10대 초에 벌써 돈을 벌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을 했다는데.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됐잖아요. 봅시다. 그 우리가 우의 줄의 기운 아까 이야기했죠. 이야기했는데 유대인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이 인류에서 최고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실력을 인정해주죠. 우리 국민은 인류에서 어떻게 인정해줘요?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모르죠. 몰라. 왜 모르고 그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냐? 유대인들은 국제사회에 한 일이 있거든요. 일이 있어서 일한 만큼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과학도 했고, 장사도 했고, 뭐도 했고, 이렇게 하면서 참다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한 것만큼의 사회에 드러났으니까 인정해주죠. 우리는 뭐를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인류에 공헌하는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인류에 나가서 활동을 안 했어야지. 활동을 어디서 했느냐? 우리나라 안에서만 해도 했어. 이게 인류가 모르지. 모르니까 우리 평가는 안 해주는 겁니다. 안 해주는 거지, 낮게도 높게도 평가 안 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항상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이제 언제부터 우리를 국제적으로 이제 우리를 보게 되느냐. 우리는 이때까지 조상 대대로 진화 발전만 시켜놨어요. 우리 민족을. 계속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이라 하면 아주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자식한테 넘겨놓고 또 진화 발전시키고 넘겨놓고 진화 발전시키고 이렇게 계속 자식을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을 단일 민족으로 그냥 보존하고 있었 나라가 이 해동 대한민국이에요. 계속 씨를 보존하고 계속 DNA를 발전시켰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전부 다 섞여버렸지. 그래, 이 마지막까지 우리 마지막에 제일 지금 이게 그 섞이지 않은 게 아나로그입니다. 아나로그 지금 50대 안팎의 요 사람들. 요 사람까지가 마지막에 똑 떨어진 거예요. 그요 사람들이 마지막 후손이에요. 마지막에 단일민족으로서의 최고의 많은 숫자로. 그래서 지금 이게 숫자를 따지면 요 사람들이 베이비 뭐 부모 시대에 해갖고 우리 국민치고도 탁탁탁 쪽이면 이 사람이 제일 많아요. 전쟁이 나고 바로인데도 이 사람이 제일 많은 거라 지금.
평화로울 시대에 더 많아야 되지요, 자식이. 전쟁이 나고 그 암울했던 시기에 자식은 왜 그래 많이 좋아 낳았는 거? 어? 여기 제일 많다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50대 안팎이 돼가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지식 갖출 사람은 지식 갖추고 돈을 또 뭐 할 사람 뭐 하고 청계대로의 아나르고가 딱딱 정리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식인이 요 아나르고 복판 사람들이 최고 질량의 지식을 갖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지식을 갖추는 데만 전력을 다 쏟아갖고 지식인을 만드는 데만 우리가 전력을 다 쏟은 거지, 이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는 이 나라는 국제적으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국제 나라 껍적거리봐야 소용없어요. 남들이 다 했던 거 좀 해봐야 돼도 안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식인들, 50대 안팎의 이 지식인들이 깨달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국제적으로 나가요. 여기서 이 나라의 평가가 나옵니다. 이 해동 대한민국, 조선.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부터 알게 돼요. 이때 유대인하고 그때 평가를 놓으면 돼요. 우리가 뭔가 행기 있어야지 평가를 받지. 인자 이 일을 해가지고 2013년도부터 일을 해서 딱 10년 만에 유대인하고 딱 갖다 놓으면 돼요. 누가 하늘의 일꾼인지 요걸 딱 갖다 대면 돼. 유대인은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내거든요. 묘한 일이 일어난. 유대인은 하느님의 자손이라는데 전쟁을 이때까지 일으키네 했고, 우리는 하느님의 일꾼인데 우리는 평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기가 찬 일이 일어납니다. 딱 10년 만에 인류의 하느님 일꾼, 무엇을 위해서 하느님은 작업을 했으며, 이게 나와요. 구세주들, 인류의 구세주들, 하느님의 제자들이 탄생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발복한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희망을 가지고. 에? 우리가 지금 우리 50대 앞의 지식인이 무엇을 하느냐에 지금 인류가 지금 이게 그 가는 방향을 털어내느냐, 이걸 멈추고 그냥 한을 그냥 덮어놓느냐, 여기 달리가 있단 말이죠. 나는 이 일을 하러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에? 지식인을 일깨워서, 하느님의 일꾼들을 일깨워서 인류의 평화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이걸 분명히 보고 갈 것이고, 분명히 봐요. 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걸 분명히 보고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사느냐면, 요새 통계 나오죠. 선생님 말한 대로 우리 위의 세대 그 맏형들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그 평균 수명이 80이에요. 그 지금 60대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이제 죽는 이게 평균 수명이 80이고, 그래서 그 한갑이 내가 80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 50대 안팎의 우리 지식인들 이 사람들이 평균 나이가 90입니다. 이렇게 요 90이 되면 어떻게 돼요? 2040년이 되죠. 2040년대 되면 수명이 90이 평균 수명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 나이 가는 거거든요. 50대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동생들 저 있죠? 40대. 야들이 이렇게 되면은 야들 104입니다. 100. 평균 수명이에요, 그게. 그러면 100 몇 살도 살, 120도 살, 10도 살고, 어떤 거는 또 이렇게 90도 가고 이렇게 되겠죠. 평균 나이거든요. 왜 이 삶의 이제 시간을 늘려주느냐. 이 삶의 시간이 늘려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저 지식이 다 나오고 이거를 갖고 기술도 너희들이 손으로 만들어서 너희들 생명도 연장해가며 살수 있는 시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인류 사회가 발전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들 수명을 늘리가며 살수 있다. 이제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만큼 시간을 넓게 살수 있는 거냐? 너희들이 갖추어갖고 행을 그만큼 다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더 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 저쪽 할아버지 세대, 그때는 60대면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많이 살아서 한갑이라고 잔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50 조금 넘으면 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낳아갖고 자식이 키우면 죽어뿌야 된다고요. 그럼 자기 일을 할 시간이 없죠. 시간을 고마이밖에 안 줬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조금 오래 사는 게 정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뭐한 70도 살고 뭐 이래 사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세상에 나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고. 근데 할일 없는 일반 백성들은 보통 보면 한 50대 되면 다 죽었어요. 자식 낳아가지고 DNA를 이렇게 요렇게 시키고 낳아갖고 아 키우는 게네할 일이지. 아 키웠으면 너는 죽으면 돼. 네할 일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이게 삶의 연장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건너할 일을 이 세상에 다 하고 가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50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0대까지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하는 기간밖에 안 돼요. 50부터 너희들이 뜻있고 보람있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너의 인생이고, 요거에 따라가지고 너는 세상에 나와서 무엇을 했는가가 되는 거죠. 요까지는 동물의 삶이에요. 50 안에까지는, 익하고 그냥 죽어버렸다면, 이거는 동물의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고, 그래서 자손 번창을 시켜놓고, 그러고 이 유지를 시켜서, 그래 해놓고 내 몫을 다 했다고 가는 거죠. 여자들은 자식을 많이 낳았다. 아, 그래가 키웠다. 이러고 가는 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우리가 정을 지금처럼 쏟으면 네가 두드리 맞아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후에 분들은 자식한테 70%를 인생을 쏟았고, 네가 술 먹으러 가도 30%밖에 못 했어요, 이게. 술을 대포 마시러 가갖고 놀아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70%네 인생을 살고, 자식은 30%만 뒷바라지 해줘라. 이걸 넘기는 순간에 10% 넘기면 너는 10%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아픔을 당합니다, 분명히. 30% 넘기면 30%만큼 아픔을 당하고, 너가 100%를 그렇게 했다면 100% 아픔을 당해요. 자식을 키울 때, 이거를 안 하든 하든 그거는 당신들 마음이고 나는 대단히 법칙을 지금 내려다 주는 거예요. 자식한테 30%만 뒷바라지 해주면서 내가 소모를, 시간을 소모해야지. 정성을 들여야지. 30%를 넘어서는 순간에 너는 대단히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네가 정확하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럼 자식도 어려움을 당해요. 내가 30% 이상 해줬다면 자식이 이 일을 하는데 네가 못 풀어나가는 게 이만큼씩 불어난다 이 말이에요. 안할 짓을 했고 안 받을 걸 받은 만큼 네가 처리하는 능력이 잘못돼갖고 괴로운 일도 그만큼 당해요. 자식이 그만 당함으로써 나도 그만큼 당하는 거라. 절대 이 법칙을 어기면 안 됩니다. 냉철해서 냉철하게. 그래서 내 인생을 70% 살고 가야지 네 업이 소멸돼. 이제 내 자식이 내 업을 소멸 시켜주지 않아. 내가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았을 때 보람되고 뜻있는 일, 이거는 우리 부모님 시대는 없었어요. 우리 시대부터 열린단 말이죠. 2013년도부터 보람되고 뜻있는 일을 하고 가야지 너 업이 소멸돼. 죄가 없어져. 내 죄는 내가 사한다. 이런 일이 이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내 죄를 내가 살 때, 내가 보람되게 살 때,
내가 즐겁게 살고 내가 기쁘게 살고 내가 행복하게 살면 우리 조상님들이 한이 맺힌 게 다 풀려요. 원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기쁘지 않으면 조상님이 기쁘지 않아. 절대로 영혼들이 조상 영혼들이 기쁘게 해주는 것이.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효도를 하는 거예요. 효도. 어? 효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 조상들한테도 효도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 나의 조상들, 나의 형제들, 먼저 간 이 조상들, 형제들을 내가 이 여기를 내가 기뻐해야지만 이 영혼들이 기쁘다라는 거죠. 내가 행복해야지 이 영혼들이 행복하니까 내가 즐거워야 이 영혼들이 즐거워져요. 즐거워지면은 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쁘지면 한이 없어지고 행복하면 한이 없어져. 천도는 요렇게가 되는 거예요. 어? 돈 주고 뭐 먹다 두드렸다고 천도 되는 게 아니고 가락한다고 가지는 게 아니고 내가 기쁘게 살아야 조상이 기뻐져서 이것이 한이 놓음으로써 천도가 되는 거예요. 어? 원리 이해돼요? 이때까지 가져와서 다 했잖아요. 해봐서 그쪽 방법들이 지금 모순이 안 나오더냐? 나오잖아요. 어, 그리고 사회를 보십시오. 유대인이 지금 잘 사는 겁니까? 지금 사는 게 잘 사는 거냐고. 우리가 잘 사는 걸로 우리가 잣대를 놔보면 부자로 산다라고는 이야기, 뭐 돈이 많게 삽니다. 이 소리는 될지 몰라도 잘 사는 거냐라는 거죠. 지금 저 로마 저쪽에 해갖고 저 기독교 발산지죠. 저게가 저 잘 사는 거예요. 유대인은 좀 더 기독교 발산지죠. 그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저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린 잘 사는 사회를 열어야지. 예? 아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분 좋다. 우승간에 돈 많으니까 좋다. 돈 많은 거는 좋은 거지. 이거는 즐거운 게 아니에요. 기쁜 게 아니라는 거죠. 행복한 게 아니라고. 잘 사는 사회. 잘 사는 사회는 백성이 즐거워야 돼요. 그죠? 백성을 이끄는 위의 사람은 이 사람은 기뻐야 돼요. 백성이 즐거우니까 내가 기쁘죠. 어. 근데 이게 나도 기쁘고 백성도 즐겁다면 우리 부모님들과 윗사람들은 아주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네? 원리가 요때 잘 산다라고 해요. 그 국민은 참 행복하고 아주 즐겁게 사는 거 보고 이 그 국민들을 아주 이제 이 아주 더 말할 데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지금 열어야 되는 거라 앞으로.